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스타트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슈파워 이데일리의 김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광수 기자와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볼지 준비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7일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진짜 현실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전쟁이나 뭐 이런 국제관계에 신경을 쓰기에도 참 여력이 없던 터였는데, 네. 러시아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가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증시를 짓누르는 요소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러니까요. 이쪽 국제정세는 사실 좀 관심이 덜했었는데,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포스트가 이제 지난 5일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가 내년 초에 17만 5천 명까지 이제 병력을 증원한 다음에 이제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정보당국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해서 상당히 좀 신뢰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보도한 내용 을 보면은 국경 인근 위성 사진, 뭐 기밀 문건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이미 국경 지역 네 곳에 이미 집결을 한 상태고, 뭐 50개의 전투 그룹 전술을 좀 배치한 상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설마 이렇게 하겠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카드로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2014년에 그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러시아는 사실 이렇게 약간 그 서방의 시각, 주요 국가 선진국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나토 이제 가입을 허용하지 말아라. 좀 이런 지금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에서 이 나토의 군사 활동을 좀 이렇게 자제해라. 좀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진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 또 타이밍이 이렇게 또 공교롭게 네. 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화상회담이 조금 있으면 또 열린다라는 소식이 네.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언급이 나올까요? 네, 언급이 100% 나올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난 6월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푸틴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미 그때 한번 시그널을 줬는데 오히려 지금 병력을 집결하는 지금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오히려 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은 사실 강한 메시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뤄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것이다. 좀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러시아 측,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나토의 이동 금지를 보장을 해라. 좀 이런 걸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방이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한 다음에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에 이제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담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담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서로의 주장을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 정상회담, 화상회담에서 뭔가 언급이 나올지, 이게 또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좀 움직일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 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많이 좀 궁금하겠고, 뭐 이 관련된 증시들, 뭐 러시아라든지 뭐 그런 쪽 유럽 쪽에 혹시라도 증시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직 이것이 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국내 시장도 이게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증시를 봤는데 당연히 이제 당사자 국가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워낙 이제 신흥국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이달 들어서 거의 한 10% 넘게 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두 국가에서는 부담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 주변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그분들이 좀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 유럽 쪽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유럽 쪽에서 주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만약 시작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값이 급등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제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를 좀 이겨내고 다시 이제 반등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또 여기서 한번 뇌관이 터진다고 하면은 그런 그 글로벌 경기 반등의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